치기파랑가 아니죠? 찬 기파랑가. 기파랑 예찬한 노래. 기파랑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었죠. 이 작품은 신라의 충담사가 화랑이던 기파랑의 높은 인격을 사모하여 지은 밑줄 19채 향가로. 향가라는 이름 자체가 신라의 노래다. 기파랑의 인물됨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찬양하고 있다. 예찬적이다. 중세 전기에 가장 뚜렷한 향가는 우리말의 한자와 우리말 노래를 한자와의 소리와 뜻을 빌려 표기하는 향찰로 기록했습니다.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린다라는 말을 두 글자로 줄이면 차자. 차자. 글자를 차용했다. 빌려왔다. 특히 소리를 빌리면 음차. 음차. 뜻을 빌리면 훈차라고 하고, 훈차는 실질 형태소 훈차하고, 조사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 혹은 문법 형태소는 음차를 합니다. 그렇게 확인해 놓으면 될 거예요. 4구체, 8구체, 19체가 있는데 19체가 짱이다. 가장 발전된 형식. 찬기파랑가는 이러한 향가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꼬불꼬불 밑줄, 시조로 이어지는 형식상 전통. 왜요? 시조랑 향가랑 둘 다 3단 구성. 3단. 세 덩어리로 나눈대. 그리고 마지막이 감탄사로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19체 향가도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그 다음에 여기 감탄사로 시작. 시조,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 여기 감탄사로 시작. 비슷하더라. 충담사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의 종류 19체 향가, 죽었죠, 추모적,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고요. 제목부터가 예찬적이지. 기파랑의 모습과 인격에 대해서 추모와 예찬이 주제다. 기파랑의 고결한 모습을 떠올리며 그의 부재를 통해 모습과 인격을 형상화합니다. 인품을 본받고 싶어요. 높은 절개를 예찬합니다. 뛰어난 상징과 비유 있고요. 구체적인 감각적 이미지 있고 가장 서정성이 높아요. 이러한 것들. 감상 열기 안 하셔도 되고 패스. 실존 인물일까? 실존 인물이죠? 밑에 나와 있는 걸로 해석한 다음에 위에서 다시 찾으러 갈게요. 흐느끼며 말이 빠졌죠. 하늘을 바라봤더니 이슬을 밝힌 달이 흰 구름을 따라서 떠간 언저리에 모래를 가르는 물가에서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리는 수풀이 있구나. 끊고 일오네라는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고 있던 마음의 끝을 따르고 있다. 아, 여기 끊고 아, 잣나무가 지는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곶갈이여. 곶갈은 화랑의 우두머리를 비유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됐을까요? 자,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 체크해 봅시다. 흐느끼며 바라봤더니 이슬을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모래 물가에 물 기파랑의 모습을 하고 있는 수풀이 있구나. 수풀. 일혼의 자갈벌에서 자갈 낭이 지니고 있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다. 잣나무 가지 높아 그렇지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곶갈이여. 됐을까요? 자, 다시 얘 피크한 거 다 뭐라고? 기파랑이 비유한 표현이라고요. 기파랑이를 왜 달에다 비유했을까? 광명이지, 광명. 밝아? 고결하다. 왜 물에다 비유했을까요? 깨끗하지. 기파랑의 모습이 수풀 풀떼기 같대. 왜? 우뚝 솟아있거든. 자갈, 이런 돌탱이 자식, 그건가?
아니요. 단단하죠. 강직해요. 자갈은 동글동글하지. 성격도 원만해. 기파랑이는 전나무 가지 같아요. 왜? 높아.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무엇도 덮지 못해. 눈도 덮지 못해. 눈도 이겨내는 지조, 절개. 시련을 극복하는, 시련을 극복하는 존재. 그러니까 눈과 잣나무 가지는 서로 대조됩니다. 눈은 시련, 고난이 될 것이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위로 나와서 봐도 뭐 별게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거는 옆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뭐야? 한문이야? 아니야. 향찰이라고, 향찰. 향찰 뭐다? 한자를 빌려 쓴 거다. 한자를 빌려 썼다. 차자했다. 음을 빌려 쓰기도 하고, 음차. 뜻을 빌려 쓰기도 하고, 훈차. 음차는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 훈차는 뜻이 있는 실질 형태소. 됐을까요? 이거 읽을 때 우리말로 읽고, 문장 순서도 우리말 어순이다. 향찰 표기는요, 우리말을 표기하는 전면적, 종합적 표기체계다. 우리말 표기하는 전면적 혹은 종합적 표기 체계다. 됐나요? 왜냐? 한자에는 없는 조사, 어미도 표기가 가능하니까. 여기에서 다시 체크를 해볼게요. 원문에서 몇 가지 체크해 볼게요. 기파랑이 비유한 표현 뭐 있어요? 그렇지. 달. 그 다음에 또 누구? 물소리. 그렇죠. 그 다음에 수풀. 그 다음에 또 누구? 제법.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다고? 쭉쭉쭉. 자식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 저는 요거 알려드리지만 얘를 단순히 공간적 배경으로 볼 수도 있으니 학원은 내신 시험에선 학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라. 기파랑이를 달에다 비유했죠. 왜? 고매한 인품, 광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니까 밝죠. 물소리 왜 깨끗해요? 수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제법 둥글둥글 원만한 성격에 단단한 성격 단단하죠. 강직한 성품. 자식까지 잣나무가지 하지만 눈이라고 하는 시련을 이겨냅니다. 대조를 통해서 지조. 절개를 지니고 있다. 강직한 모습을 나타낸다. 특히 나머지 부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어딨냐? 마지막 두 줄. 얘네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한다라고요? 낙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낙구예요? 전체 시상 구성이 1단, 2단, 3단 구성인데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을 낙구. 낙구는 항상 어떻게?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감탄사로 시작을 해서 시상을 집약하고 정리해줍니다. 라고. 선생님, 3단 구성에 시상을 집약해준다고요? 네, 그래요. 자, 정리해볼까요? 19체 향가는 어떠한 형식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3단 구성. 낙구가 따로 존재하고요. 낙구의 시작은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비슷한 거뭐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래요. 시조가 있어요.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만 종장에 적고 세 글자로 시작하면서 감탄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떠한 결론을 내주고 있다? 19체 향가의 형식적 특성이 혹은 형식적 전통이 어디에? 시조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을 인용해서 뒤에 나오는 길지의 시조 나오니까 확인하시고, 내신 대비해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다? 요 수풀, 제법, 요거는 기파랑이 비유한 표현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학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오케이 별로 볼 거 없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26페이지 문학활동. 시적화자는 어디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론의 자갈벌에서 기파랑 추모하고 있습니다. 잣나무가지는 기파랑이고요. 눈은 시련고난.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했었고 둘이 서로 대조됩니다. 같이 확인을 했었죠. 밑에 다음은 향가인 헌화가와 처용가를 현대풀이한 겁니다. 비교해보고 향가의 형식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일단 형식이니까 몇 줄? 네 줄. 사구체 향가. 몇 줄? 여덟째 줄. 여덟 줄. 팔구체 향가. 찬기파랑가 몇 줄? 열 줄. 십구체 향가. 사구체 향가. 헌화가 처용가 있죠? 이거 제가 촬영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고전시가 시리즈로 500개 쭉 해가지고 해놓은 거 있거든? 그거 영상 드릴 테니까 걔는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보기는 합시다. 자줏빛 바윗가에 내가 잡고 있는 암소를 잠깐 놓게 하고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저 절벽에 받쳐있는 걸려있는 꽃을 꺾어서 바치겠습니다. 나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존재도 버리고 당신이 원하는 꽃을 꺾어다 주기 위해 벼랑에 올라가 목숨도 걸 수 있어요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자세한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링크 보내드리면 그거 두 개 보시면 됩니다. 둘이 다 보는데 합쳐서 한 15분도 안 걸릴 거예요. 헌화가 꽃을 바치는 노래. 민요적이고 서정적이에요. 사구체 향가는 보통 민요적이라고 합니다. 수로 부인이 저 꽃 좀 나한테 꺾어다 줄 사람 아무도 안 꺾어다 줬는데 옆에 소 끌고 가는 할아버지가 꺾어다 줬었거든요. 신분이 완전 다르거든요. 신분을 차이를 넘어선 연정. 신라인의 소박하고 보편적인 미의식을 보여줍니다. 가정법. 어디 가정법 있어요? 부끄러워, 아니 부끄러워 하신다면 가정. 꽃을 통해 화자를 드러냅니다. 꽃을 갖다 바칠게요. 내 마음을 바칠게요. 됐을까? 옆에 나와 있는 처용가는요. 여기에서 할게요. 처용이라는 사람이 술 엄청 먹고 집에 들어갔더니 이불이 있는데 방문을 열어봤더니 다리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확실히 봐도 내 부인 다리인데 이거는 남자 다리야.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렇죠. 동경. 신라 다리 밝을 때에 밤늦게 놀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와서 잠자리를 봤더니 세상에 다리가 네 개였구나. 요 두 개는 내 건데 나머지 둘은 누구 걸까? 요 내 거인 다리 원래 내 거였지만 내 여자였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 하겠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역병을 옮기는 역신이었거든요. 귀신. 처용이 눈에 역병을 옮기는 귀신이 보여? 처용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 잡아 끌어다가 일단 멱살이라 잡고 딱이라도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빼앗긴 걸 어떻게 하겠는가 라면서 겉으로 봐서는 체념이지만 진짜 체념이면은 그냥 문 닫고 조용히 나왔겠지. 노래를 불렀다? 귀신 너 내 노래 들어라 이거지. 알아서 꺼져라? 관용의 태도도 보여주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처용이 이 노래를 부르자 이 역신이 듣고서 깜짝 놀라서 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당신의 얼굴만 봐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을게요. 라고 해서 도망을 갔고 이후로 마을에 역병이 돌면 처용의 얼굴을 그려다가 걸어놓고는 했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처용 얼굴 보면 시뻘겋게 그냥 무섭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지. 나중에 또 마을에 역병이 돌면 무당이 구슬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지. 다음 페이지 볼게요. 227페이지. 처용가 향가고요. 옆에다 쓸까? 팔구체. 주술적이에요. 사실은 소원을 비는 거지. 역신의 침범. 아내를 범한 역신을 쫓아냄이라고 해서 사자성어로 따지면 벽, 사, 진, 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악한 것을 내쫓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한다. 그래서 벽사진경. 어떻게 보면 체념과 관용이지만
축사의 뜻은 사악한 것을, 사악한 것을 축, 몰아내다, 내쫓다. 영탄을 통해 분노, 슬픔, 체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라는 거. 고민할 필요 없어. 지창기 파랑가 19채, 헌화가 4구채, 처용가 8구채. 됐을까요? 창기 파랑가 구행의 아야, 아가 한국 전통에서 어떤 이미지를 지니는지 일단 확인해야 되겠죠. 구하고 십행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낙구. 낙구는 아야로 시작한다. 아파? 감탄사로 시작을 한다. 어떻게 있을까요? 이거 밑에 글의 종류 뭐예요? 시조예요. 시조는 어떻게 생겨져 있는 거? 초장, 중장, 종장. 몇단 구성? 3단 구성. 마지막 종장의 세 글자는 항상 삼음절 세 글자인데, 여기에서는 뭐 어즈버라면서 감탄사로 시작된다고. 어머! 19채 향가도 3단 구성이고 마지막 덩어리 감탄사로 시작하는데, 아, 형식적 특징이 계승되었구나, 이런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밑에 일단 답에다가 밑줄, 문학의 전통적 계승이 되었다. 됐나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굳이 밑줄 긋지 않을 겁니다. 길째면요, 고려에 남아있는 신화, 고려 유신이에요. 고려 말 조선초의 성리학자인데 그냥 고려에 충성하는 사람이죠. 조선이 건국한 뒤 이방원이 태상박사에 임명을 했지만 두 임금을 숨기지 않겠다며 거절을 했었다. 고려 빠다. 아무리 봐도 사회적 분위기가, 시대 분위기가, 이거 고려 망해. 조선이란 나라가 새로 생길 것 같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려의 수도 개성을 드라이브 하는 거죠. 말 타고 드라이브 하는 거지. 500년도 없지. 개성을 필마, 말한 필을 타고 돌아가 봤더니 산천, 자연은 그대로인데 인재는 간 곳이 없다. 표현법을 찾으면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데없다라면서 대꾸. 산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사라져버렸다. 대꾸, 대조. 아, 평화로웠던 고려 왕조가 한낱 꿈인가 하노라. 영탄적 어조. 결국엔 나라가 망해서 슬퍼요죠. 주제, 망국의 한과 인생 무상. 나라가 망해서 슬퍼요. 사자성어 뭐 있어? 맥수지. 이런 거 있었죠? 대조 있었어요. 여기 중장에. 인생무상, 맥수지탄 이야기하고요. 감탄사 사용합니다. 됐을까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지. 창기파랑가는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비료 표기한 차자 표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문학사적 의미가 있을 거야? 에이, 우리말도 아니고 남의 걸 빌려다 썼는데 우리 거 아니지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나라 글자가 없었는데. 한자를 통해 기록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한자 그대로 쓴게 아니라 우리말 어순에 따라서 문장 전체를 표기할 수 있었다. 우리말로 어떻게 노래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고, 외래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주체성을 보여준다. 됐을까요? 고려에서 의의가 있고, 다음에 제망매가 무죽지란가 거기도 확인하시면 되겠고, 역시 여기까지 문제 풀어오는 게 숙제 됐을까요?